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세 단계 중에서요. 첫 번째 시작 준비 부분인 노동 허가서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영주권 준비 단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시는 노동허가서는 취업 이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 잠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서 실수와 재서류 요청, 마지막으로 거절이 발생되는 부분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Work Permit 그리고 EAD, Authorization Card 등이 바로 노동허가서라는 것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이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는 E1 무역비자, E2 소액투자비자, R1 종교비자, H1B 취업비자, J1 교환연수비자, L1 주재원비자, O12 특수재능비자, P예체능비자, I 언론인비자, Q1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동국에 신청을 하시면서 이 노동허가서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의 이름은 I-765라는 서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용회사의 자격으로 직원을 고용할 회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시적인 단기 모집이면 안 되고 풀타임 잡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국인에게도 동일한 채용 조건이어야만 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채용 조건은 안 되고요. 네 번째,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구인을 하려는 시점에 임금이 제시되어야지만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조건으로 구인을 목적으로 고용 조건을 미국 내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고용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서류와 증명으로 설명하게 되면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동허가 취득의 준비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문 광고,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광고가 집행되는 신문은 회사의 위치 지역에서 최대의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썬데이자 신문에도 반드시 광고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평일에는 신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3회 이상 게재가 되어야 하고요. 광고로부터 30일간의 미국인 지원 기간을 둬야 합니다. 법적으로 만약 이 기간 중에 필요한 인원이 채용이 된다면 당연히 노동허가 과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인하려는 직종의 포지션의 적정 임금, 프리베일링 웨이지에 대한 확인을 지역 노동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금액은 정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시기에 따른 금액을 확인해야지만 합니다. 서류 준비 기간의 편차로 이 금액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청에 노동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신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 신청을 합니다. 전자방식, 서류방식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청으로부터 심의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 요청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노동허가 과정은 고용하려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미비한 신청자도 그리고 고용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노동허가서를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성공적인 그리고 영주권의 준비의 시작이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